2차, 3차까지는 안 가도. 왜 2차, 3차 가게 되냐면. 아, 2차, 3차. 왜 2차, 3차 가게 되냐면. 아, 준비된 1차에서 술을 먹던 친구들이 네. 중간에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요. 아, 새로운 인물. 그러지. 야, 옛날에 영재 와 있다 하면 어쩌라고. 이런 표정이었잖아. 지금은 선홍수가 겨우니까 아, 술은 영재가 사겠구나. 자다가도 깨어서 나와. 아, 그러다 보니까 2차 가고 3차 가다 그러네. 보니까 이제 새벽 늦은 기가를 했는데 요즘은 요즘 이제 제가 아, 위수령 구역에서 술을 먹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관할 구역에서 술을 먹어요. 아, 위수령? 아, 군대용어 이게 위수령. 선운숙이라고 하는 레이더 밖을 벗어나지 않아요. 아, 그 안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지금 이제 통행금지령이 내려서 12시까지입니다. 아, 신데렐라. 12시까지 이제 금지령이 내렸고. 아, 선데렐라. 네, 그래서 11시 40분 정도 돼서는 제가 주변 정리를 합니다. 아, 잘하셨어요. 하자. 아,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 나올 거 다 나왔기 때문에 어. 친구들도 전화 안 와요. 아, 예. 아, 이거 얘기 듣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거 같아요. 아니, 잘 말했는데. 처음에는 네. 저도 이해가 안 갔잖아요. 네네. 왜 그렇게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네네. 오냐. 네네. 자주 먹는 건 아니에요.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제가 그러면 12시까지만 지키자. 그랬더니 알았대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12시 한 5분 전에 들어와요. 아, 그러다가 조금 되다가 12시 10분, 20분. 안 되는데? 이거 12시가 넘잖아요. 제가 그냥 놔둬야 되는데 전화를 딱 하면은 아, 네네네네. 나 가요, 가요. 알았어요. 그거는 아~ 아직 진행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쏜살같이 들어와. 그래가지고 한 12시 반? 이 정도는 들어와요. 그러니까 많이 개선된 거예요. 아~ 어쨌든 간에 1년간의 조정기간 동안 노력하셨네요. 네.